자, 우리 양댕신 요즘에 벌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바둑이잖아요. 15초 3회니까. 초의 그렇죠. 기를 시작합니다. 아, 원래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양구침을 허용한다면 좀 불리한 포석이라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걸치고 두었거든요. 네. 하지만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쵸. 아, 요즘에는 양구침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히 둘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둑, 이 인터넷 바둑이다 보니까 수동적인 수들을 많이 두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마치, 근데 이런 진행만 본다면 정말 옛날 바둑 보는 것 같아요. 저 33만 빼고 보면은, 그죠? 네. 빠지겠죠? 그쵸. 양구치고 벌려가니까 네. 이쪽에 실리를 차지하고. 날짜는 너무 좋은 자리였고. 여기까지 뭐 네. 많이 나오던 진행 중에 하나고요. 하나, 모양을 키우는 둘, 바둑도 될수 셋, 있겠지만, 침입해갖고 넷,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다섯, 볼만한 바둑이겠는데? 여섯, 맞습니다. 일곱, 자, 과연 여덟, 다음 수. 아홉. 오,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힌트를 합니다. 네, 우리 양댕신. 양댕신 여기서 또 너무 잘 두면은 이것도 조사 들어가야 돼요, 양댕신도. 초의 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이쪽에 뒷문 열려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집을 짓기 싫은 자리이기 맞아요. 때문에 붙여서 하나, 흙을 좀 둘, 살려주는 그림으로 셋, 가고 있습니다. 넷, 다섯, 적당히 두다가 여섯, 상변 쪽에 일곱, 날짜로 두는 것도 여덟,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아홉. 여기죠? 네. 오! 오, 와. 그러니까 뭔가 덫치면은 늘어서 흙이, 아, 되게 하나, 주문이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여덟, 우상기가, 우아기가 다 넷, 굳혀지기 때문에 먼저 야, 물어봅니다. 여섯, 일곱. 그리고 또 변사, 그쵸? 가만히 바라주지 않죠. 무조건 위로 늘어가지고 네. 일단 이흙한 점을 좀 접수하면서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막내 한 수예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저 화면은 넷, 저렇게 하나 해놓은 다섯. 걸로 뭐 이렇게 나중에는 또 맛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는 또 저렇게 위로 안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근데 변상 셋, 입장에서는 넷, 위쪽으로 다섯, 늘어가지고 이 여섯, 흙한 이거를 악수와 일곱, 만들면서 여덟. 여기도 뭐 여기 돌이 다가와져 있기 때문에 네. 둘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행마가 비스듬하게 행마하네요. 그렇죠. 이 고스트들의 둘, 행마죠. 셋, 넷, 자, 그냥 다섯, 무난한 건 이게 여섯, 입구자인데요. 네. 한 칸으로 받으면 쉬우겠다라는 여덟, 소리일까요? 아홉.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하는 모양을 잡아가겠다. 형태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칸으로 둘까요? 다섯, 여섯, 일곱, 한 칸. 여덟, 네. 아홉. 두 붙일 번것 같, 붙일 수도 있을 남았습니다. 것 같고요. 자, 일단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양등신도 초읽기를 하나 하나, 써가고. 둘, 초반 분위기는 셋, 백이 좋아요, 확실히. 넷, 이것도 악수가 다섯, 됐고, 여섯, 이 일곱, 자세도 흙보다는 백이 여덟, 조금 더 아홉. 편한 자세입니다. 하변을 침투하고 또저한칸 굳힌 자리를 붙여가는 저 진행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진행일 수도 하나, 있거든요. 하지만 둘, 지금까지는 셋, 재미를 보지 못하고 넷,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섯, 이거 너무 두고 싶어요, 예. 오, 이거, 반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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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두고 뛰려고. 오, 싶다. 야, 적어두면은 하나, 자연스럽게 돌 둘, 몰아가면 하변 다 집이에요. 하변 다 네. 집이고, 넷, 예, 다섯, 그냥, 여섯,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일곱, 거죠. 그쵸. 그리고 여덟, 몰아가게 되면 상면의 아홉, 발전성도 제한되고요. 기분 좋다. 노타임이죠. 변상이 잘한다. 자, 이렇게 있는 곳은 하나, 너무 당했고, 둘, 이렇게 받는 셋, 곳은 모양은 좋지만, 넷, 젖혀서 이게 연결이 다섯, 되거든요. 저안 받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둬야 돼요? 괴롭네. 일단 그쵸. 안 먼저 받았습니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늘면 괜찮습니까? 하나, 둘, 늘면은 셋, 밀어가지고 연결된다는 넷, 뜻이네요. 다섯, 젖히고 끊으면 여섯, 단수치고 일곱, 이렇게 여덟, 축에 걸린다는 뜻이죠. 아홉. 왜 이렇게 빨리, 얘네들이 빨리 둔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할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젖혔고, 둘, 자, 셋, 단수치고 이렇게 넷, 치는 수가 다섯, 일감입니다. 네. 나가면 이어서 이 맛보기거든요. 자, 이거 하나, 지금 양대신 둘것 둘, 같은데 과연 셋, 그죠? 넷, 두죠? 다섯, 자, 변상에 여섯, 순간적으로 차가운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아홉. 아, 한번 두번 씁니다. 지금 남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그치. 단수치고 치고 있는 수를 못 봤어요, 네. 지금. 하나, 이거 둘, 좀 생각보다 셋, 좀큰 내상을 입은 넷, 것 같은데요. 그쵸. 다섯, 그냥 여섯, 늘었어야 됐다. 일곱, 여덟, 아홉. 오, 일단 이었습니다. 야, 이건 어쩔 수 없이 버리겠다라는 이렇게 건가요? 쳐야 예. 네. 되는데, 이빵 따내면 그래도 그쵸. 흙이 좀 기분 좋은 진행입니다, 네. 이러면. 타이트하게. 야, 이걸 이렇게 하나, 타이트하게도. 둘, 네가 이으면 내가 셋, 있겠다. 넷, 그러니까 이건 다섯, 팩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당장은. 일곱, 당장은. 약간 근데 여덟,
우리 변상은 좀 화난 것 같은데? 화 많이 났네, 지금. 화난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보통 때는 네. 이게 이런 꽃놀이패 맛이 있기 하나, 때문에 네. 거의 물인데, 그러니까 둘, 지금은 팻감을 넷, 만들 자리가 없단 다섯, 자,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은 손 빼겠죠? 일곱, 빼면 바로 이렇게 여덟, 치겠다는 얘기고. 네. 아, 오!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은 이득이죠. 네. 네. 아, 근데 그래도 이걸 있는 교환을 하나요? 하나, 둘, 자, 일단 여기서 손 넷, 빼면은 급소 한방 맞으면 돌이 굉장히 다섯, 무거워지기 때문에 여섯. 흙도 맞습니다. 어딘가를 둬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 돌이 와도 이건 기분 좋거든요, 이거. 네. 거기가 이제 하나, 급소 자리였죠. 하지만 바로 둘것 같지는 않고, 셋, 여기 넷, 벌리거나, 다섯, 여기 둔다거나, 그치. 여기를 일곱, 띄어서 둘 수도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홉. 오, 뭐야, 갑니다. 이제 저수는, 변상의 단수죠? 네, 이제 다음번에 하나, 또 급소 때리고 둘, 공격하는 수단이 셋, 있다라는 거거든요. 넷, 다섯, 오? 그게 됩니까? 자, 건너부처 끊는 곳은? 네. 치받는 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네요. 둘, 끊긴다. 끊기고 막으면 네. 탈출이 안 된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여덟, 확실히 정상권 아홉, 기사들은 이런 인터넷 바둑, 이런 워밍업 뛰는 바둑들 같은 경우에 보면 평소보다 더 과감한 수들을 더 두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단 여기 나오는 게 일곱, 기세죠? 여덟, 아홉. 나오기 전에 조금 네. 더 여기 벽을 쌓고 두개다 뜨시네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 받는 것 둘, 자체가 셋, 이쪽이 별로 넷, 이렇게 쓸모가 다섯, 없기 때문에 여섯, 그래서 편하게 두는 것 일곱, 같습니다. 여덟, 아홉. 그쵸. 변상에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 받아주면은 자연스럽게 흙이 백 모양을 꽉 찍어 누른 그렇죠. 모양이거든요. 들어준다면 그때 여기를 하나, 둬서 흙이 둘,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양등신도 넷, 젖혀갔고요. 야, 다섯, 지금 아주 여섯, 일곱, 불꽃 튀깁니다, 네. 지금. 이게 재밌구나. 아홉, 자, 젖혔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인공지능 안 돌려봅니다만 약간 흙이 기분이 좋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 쳐다보면 좀그 자연스럽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속도를 잘 공략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네. 그래도 두기 편한 건 백쪽인 것 같아요. 일단 집이 백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양대신이 그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부분적으로 급소거든요. 이렇게 받아주는 하나, 것은 둘, 선수로 셋, 집으로 이득을 봤다는 넷, 네. 얘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터움 쪽으로 최대한 버틴 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하나, 둘, 셋, 마음 같으면 확 넷, 씌우고 싶은데, 이 자리. 네. 여섯, 오. 씌우진 네, 않고. 같은 맥락이네요. 아무튼 양등신이 하나, 지금 둘, 셋, 이 급소를 넷, 초반에 얻어맞은 것 치고는 다섯, 네, 잘, 잘잘 사기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됐잖아요. 일곱, 여덟, 나올 것 같아요, 아홉. 일단. 안 나오네.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틀었네요, 방향을. 근데 이게 하나, 뭐 이렇게 막힌 둘,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게 네. 일단 막았죠? 여기를 이제 이었을 때 우변 백 대마가 그러니까. 못 따라 있어요. 하나, 자연스럽게 둘, 거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셋, 우상기 쪽은 다 넷, 흙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여기가 좀 깨질 여섯, 염려도 있고.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지금 고민이 되죠. 우변 쪽에 하나, 흘러나온 흙 백돌도 둘, 고민이 되고, 셋, 상면 쪽도 넷, 벌려야 되나 고민이 될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먹고 여덟, 싶은데요. 아홉. 일단 일단, 예, 돌려갑니다. 여긴 버텨봤습니다. 이어도 그렇게 많이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지는 않는다. 둘, 근데 굉장히 커 셋, 보이는데 넷, 있거나 이렇게 다섯, 치받을 수도 있어 여섯, 보입니다. 일곱, 여덟, 아, 아홉. 실전적으로. 거기 하나 해놓고, 늘었을 때 두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하나, 악수이지만 둘, 괜히 이런 거안 셋, 꼈다가 나중에 뭐 이런 넷, 식으로 다섯, 여섯, 늘었을 때좀 다르게 말할 일곱,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먼저 여덟, 해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홉. 오, 근데 이거 이어둬라. 괜찮나? 이거 지금 이으면 젖힌다는 하나, 얘기인데 이때 손 뺀다. 둘, 셋, 괜찮습니까, 이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넷, 봤겠죠. 다섯, 근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 야, 이거는 무조건, 야, 너 넘어가면 너 이거 다 죽는다라는 그렇죠. 뜻인데. 하나, 이은 둘, 것보다 더 셋, 레이스입니다. 넷, 여기 못 나왔다 끝에 다섯, 뜻이고. 여섯, 그렇다고 여길 또안 두는 일곱, 것은 이거 너무 여덟, 실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아홉. 백은 무조건 여길 둬야 되는데 그때 치받아서 이거 진짜 괜찮냐는 뜻이죠. 네. 일단 계속 하나, 물어보고 있어요. 손 둘, 빼기 위해서. 셋, 자, 넷, 다섯, 우리 둘의 여섯, 한수한 수들이 일곱,
방금 전에 우리가 그 김진희 바둑 이제 하다가 넘어온 건데, 그 네. 바둑도 엄청 좀 상대방을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바둑이었는데, 이 바둑이 더 그렇네요, 서로. 그렇습니다. 역시 정상권 기사를 대고 답습니다. 이제는 안들 수가 없죠. 변세선 생각은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뛰면은, 집을 깰수 있다. 깰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여섯, 과연?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저쪽 갔고요. 네. 한 칸을 뛰는 것은 여기 젖힘 당하는 게좀 기분 좋기 때문에 이 Q자를 줘야 되나? 늘어야 되나? 아, 이 Q자를 뒀네요. 네. 이렇게 두니까 거의 하나, 노타임으로 이거 씌워서 둘, 이두 점을 잡으러 갑니다. 셋, 그렇죠. 이제 저 상변 쪽에서 뭔가 다섯, 얻어내지 못하면 여섯, 집구족이에요. 일곱, 그렇죠. 네. 여덟, 아홉. 오, 바로 움직여 갑니다. 네. 이건 이제 이 대마 생사가 승부가 됐습니다. 네. 일단 한눈에 하나, 보기에는 백도 둘,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물어보고요. 글쎄요, 이거 이어주면은 일단 이쪽은 하나, 굉장히 대약수인데 둘, 타게 할때 셋, 도움이 된다는 넷, 뜻입니다. 네. 다섯, 여섯, 근데 일곱, 한눈에 보기에는 좋은 여덟. 수는 안 보이는데, 어우, 정말 저희 예상되는 게 하나도 네. 없네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나오면 넷, 이렇게 있겠다는 뜻이네요. 네. 네. 지금 거기가 여섯,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우변의 흙돌은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자, 거기서 또 여기. 백이 다시 한번 물어보네요. 네. 여기를 하나, 끊으면은 네. 이렇게 둘, 끊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나와서 변신을 할 그런 여지를 남기는 수고요. 사실 이두 하나, 기사들이 둘, 완벽하게 그런 셋, 형세를 넷, 본다기보다는 약간 다섯, 감각적인 면이 더 많을 여섯,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 그런 와중에도 여덟, 굉장히 좀 감탄사를 아홉. 유발할 네. 만한 수를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서로 기세에 펼쳐졌는데, 자, 지금 양딘신은 죽었다. 네, 이거 뭐 다, 권상일은? 네. 이게 뭐 아니다. 죽이냐? 야, 이 돌이 어떻게 죽냐? 중앙으로 이렇게 다 트여져 나왔는데,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단 조치면 굉장히 위험 보긴 합니다. 네. 하나, 둘, 여기 셋, 철벽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과연 여덟. 변상일의 소중한 대마는 살수 있는지 보도록 살려면은 하겠습니다. 이쪽 못 하나, 둘, 나오고 이쪽으로 셋, 어떻게든 좀 최대한 넷, 다섯, 약초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여섯, 이게 뭐 일곱, 늘기만 해도 축이 안 여덟, 돼서 네. 아홉.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곳을 끊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상변 백돌은 잡힌 것 근데 같은데요. 이거를 15초 하나, 안에 어떻게 다 둘, 보나요? 그러니까 이 사활을. 그쵸, 이건 버리겠다는 거죠. 네. 끊으면은 때리고 집으로 가겠다는 하나, 건데. 근데 이거는 아까 둘, 저기 날일자로 셋, 가르고 나온 넷, 수가 너무 악수가 돼가지고. 다섯, 이거는 여섯, 글쎄요. 일곱, 지금 여덟, 쉬어봐야겠지만. 아홉. 아. 손 빼도 되나요? 손을 뺄수 있으면 제일 좋긴 그쵸, 한데, 예. 네. 열습니다. 확실하게 두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제가 한번 형세 다섯, 판단 해볼게요. 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잠깐만, 둘, 저기 빵 셋, 캐는 수가 있어, 설마? 넷, 다섯, 그러니까 여섯, 지금 여기 일곱, 중앙에 흙이 여덟, 아홉.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다면 그럼 지죠. 바둑은 예. 확실히 흙이 편합니다. 그렇죠. 집이 이 상변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10집 이상은 이제 하나, 좋거든요. 둘, 셋, 100이 좀 분발해야 넷. 됩니다, 자, 지금. 지금 두 점을 다섯, 지금 여섯, 버린다라는 뜻이네요. 흑입장에서. 아니요, 양빈 씨는 오히려 예. 이두 점도 살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수기 때문에 이 빈상각을 하나, 끊으면 둘, 단수가 선수구나. 네. 넷, 야, 그러면 다섯, 이것도 여섯, 결무신통이면요. 일곱, 네. 여덟, 이러면 뭐 아홉. 상변의 대마죽은 백만 걱정이죠. 야, 자, 그냥 흔들어 설마 이거 갑니다. 드나 했는데 진짜 네. 드네. 저것은 그냥 뭐 다, 뭐 하나, 수를 100% 둘, 봤다라기보다는 셋, 굉장히 감각적인 넷, 한 수다라고 보시면 지금 되겠어요. 이쪽에 여섯, 끝난 일곱, 수를 약간 엿보고 있는 여덟, 수예요. 아홉. 근데 당신도 물러섬이 없고요. 요즘에 근데 프로기사 준비하는 친구들 참 힘들겠다. 왜냐면, 이런 기사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노타임을 끊어갔는데 넷, 네. 다섯, 막아간다면 여기를 젖히고 호구치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 붙인 수로 인해서 이 끊는 것과 한점 하나, 먹는 것이 맞보이지 둘, 않느냐, 네. 이거는 셋, 걸린 것 같고요. 넷, 그렇다면 여기를 다섯, 이렇게 입구 자르는 여섯, 소리인데 일곱, 끊는 게 있다는 여덟, 얘기입니다. 네. 아홉.
막내요? 지금 이바둑을 2,600명이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막고 호쳤을 때 좋은 수가 있나요? 찌르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끊는 수가 아주 제격이거든요. 이건 순식간에 바둑이 끝납니다. 여기 안 지킬 수, 지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점 먹으면, 일단 수가 나는 흑집이 형태네요. 다 깨졌거든요, 쉽게. 네네네. 하나, 자, 일단 변상의 둘, 선수가 아주, 셋, 넷, 다섯, 안 맞고 그냥 여섯, 찌르는 게 있긴 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치고요. 이었을 때, 일단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치고 끊어 잡히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데, 네, 이거 기분 좋고요. 하나, 여기를 뻗고 둘, 뭐 이런 식으로 셋, 늘면 이 넷, 대마가 또 행사가 다섯, 승부가 여섯, 되겠네요. 네네네네. 이거 좀 일곱, 변화도 좀 천천히 좀 여덟, 보여주세요. 아홉.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네, 지금 지금 바둑이 바둑이 워낙 호흡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빠르니까. 예. 보니까 자, 과연 하나, 백이 불리한 둘, 바둑을 역전하기 위해 열심히 흔들어 셋, 가고는 있는데, 다섯, 그에 따른 또 여섯, 양등신 또 호락호락한 기사가 여덟,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변상일이 보는 수는 양등신도 다볼수 있는 기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끼워서 있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 자, 흑도 둘, 셋, 여기 호구치가 좀 넷, 외길입니다. 다섯, 밀고 이렇게 여섯, 두면은 이 일곱, 백은 못 살아 있는데 과연 여덟, 이쪽에서 아홉. 집이 만들어지느냐가 최후의 승부가 될것 같아요. 그냥 느는 것은 이렇게 둬서 집이 안 나거든요. 네. 하나, 이거는 둘, 셋, 승부를 건 거잖아요. 넷, 변상일이 저기 2선 다섯, 붙여가면서부터. 여기를 뛰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패가 될것 같은데, 드네요, 그냥. 하나, 여기 잡으러 오지 둘, 못할 것이다. 셋, 일단 한칸 넷, 뛰는 수가 일단 다섯, 네 여섯, 보이고.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변상일 선수는 부분적으로 못 살아 있지만 여기를 뭐 하나 밀어놓고요. 하나, 밀고 둘, 밀고 셋, 여기를 넷.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흙도 못 살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자, 셋, 재밌습니다 지금. 넷, 자, 일단 한 다섯, 칸뛸 겁니다. 여섯, 어떻게 일곱, 15초가도 이렇게 여덟, 재밌게 드나요? 아홉. 우리 서사범님 바둑은 심심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잠시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단수 치면 되네? 하나, 이거 저 치고, 여기 뭐볼 필요도 없이, 단수 치고 이거 치면 사네요? 입구자 붙이면? 있고. 시중 셋, 갔을 때 여기 넷, 끊으면 이게 수, 다섯, 있거든요? 여섯, 그럼 이거 일곱, 이어야 된다는 여덟, 소리인데, 이거 아홉. 살면은, 이 중앙은 아까 빵 때리면 했기 때문에 잡힐 돌은 아니죠. 둘, 이렇게 셋, 되면은 넷. 이건 백이 백이 다 된, 예, 성공인데요. 그쵸. 혹시 다 자, 실전 깨졌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변, 아, 야. 지금 백이 시간을 하나, 벌면서 둘, 지금 확실하게 보고 셋,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넷, 왜냐면 또 다섯, 패로 버틸 수도 여섯, 있거든요. 흑 입장에서. 일곱, 여덟, 아홉. 계속 두어간다라는 것은 단수 치면은 아닐 하나, 수 없어요. 둘, 셋, 넷. 무조건 이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변상일은 오히려 이 상비 자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험이에요, 보험. 하나, 둘, 사는 맛 남겨놓고. 셋, 실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대신 곤란해요. 자, 여기 젖히고 싶긴 했는데 일단 젖혀서 하나, 확실하게 보험을 둘, 처리하고 셋, 여기 먹여치고 막 이런 넷, 식으로 두면은. 다섯, 여섯, 떨렸나 보네요. 떨린 게 아니라 죽은 것 여덟, 같은데요, 거기? 아홉. 자, 수읽기 싸움입니다. 네. 하고 누구의 수읽기가 정확한가? 이러면 저 대마가 사는 하나, 수도 있을까요? 둘, 셋, 넷, 호구 일단은 치더라도 다섯, 찌버는 못 사나? 여섯, 일곱, 여기 안칠 수가 여덟, 없거든요? 아홉. 끊네. 끊어갑니다. 끊으면 때려서. 젖히겠다는 뜻이겠죠? 둘, 셋, 넷, 근데 다섯, 빅이 돼도 여섯, 백이 성공이거든요. 일곱, 네네네네. 여덟, 빅이 될것 아홉. 같은데요. 자, 먹고요. 먹고 단수를 칠때 하나, 여기서 때리지 않고 둘, 여길 때리는 게 셋, 있어서 넷, 젖히면 결국에 이게 다섯, 이 여섯, 모든 이 일곱, 대마가 이제 빅이 여덟, 되는데 네. 아홉. 빅이 되면은 그쵸? 글쎄요. 네. 이게 흑이 우상 쪽을 내주면서 상변에 있는 대마를 잡은 거거든요. 하나, 아, 빅이 둘, 셋, 이게 또 넷, 빅이 아니네. 다섯, 그러니까 양등신은 이게 여섯, 백이 죽었다는 얘기네요, 일곱, 지금. 여덟, 아홉. 양자충으로. 자, 그래서 이어서 버텼는데. 이겼어.
이걸 15초 안에 이렇게 다 본단 말이야? 하나, 나가는 수가 있다는 둘, 얘긴데요. 셋, 넷, 자, 다섯, 나가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게 두 끊어서 기사다. 여덟, 15초 안에 아홉, 수익률 100% 못하니까 그냥 보이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이면 둔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일 하나, 때 두는, 바로바로 둘, 두는 것은 좀 셋, 실패 확률이 큰데 넷, 이 기사들은 다섯, 그래도 90% 여섯, 정도 되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네. 사실 그 전에 한참 전이죠? 하나, 여기 이 장면에서 사실 이걸 이렇게 상변에 수를 안 내고 이쪽을 이렇게 치고 꼬구쳐서 사는 그림도 백이 이길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더 약간 기분을 내다가 지금 약간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결국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되면 백이 손해만 하나, 봤죠? 둘, 셋, 저 넷, 선수는 흑이 잡고요. 다섯, 여기 치킨 해야 여섯, 됩니다, 지금 근데. 일곱, 여덟, 아홉. 그쵸. 안 지키면은 여기를 뭐 이렇게 손을 돌리면 여기 끊어서 이쪽으로 치는 수가 있어요. 아, 살아가는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야 되는데 단수 치고 단수 하나, 치려면은 둘, 부활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걸 못 잡았었나 봐요. 하나, 둘, 이렇게 셋, 되면 뭐 백도 넷, 살아가서 다섯, 집으로는 그렇게 큰 뒤를 손해가 더 없는. 치나요? 일곱, 여덟, 아홉. 오, 먼저 물어보네요. 일단 이쪽이 또 접시 끝났기 때문에 또 네. 집을 쉬어봐야 하나, 됩니다. 둘, 바둑은 완전 셋, 난장판인데 양등씨는 넷, 자기가 좀 다섯, 두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여섯, 하고요. 일곱, 여덟, 우하기 쪽 일대가 아홉. 백집이 좀 커서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흑이 50집이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은 백이 많은데요, 아홉. 확실히. 네. 확실히 그 하나, 인류 기사들은 둘, 이런 게 세요. 셋, 넷, 상대를 좀 다섯, 아리송하게, 여섯, 찝찝하게 만드는 일곱. 이런 수. 아, 반발했어요. 야, 거기에 또 굴하지 않고 네. 양등씨는 또 반발을 하네요. 하나, 둘. 그냥 꽁으로 잡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 얘기죠? 둘, 자, 끊었다. 셋. 당장에 나와 끊는 거는 이어서 안 되거든요. 네. 하나, 그렇다고 뭐 이곳을 뭐 둘, 이렇게 나오는 셋, 것도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오, 일단은 일단은 그게 뭔가 뭐좀 거기가 뭐가 있나요? 가장 찝찝한 데를 줘 네.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저 치면 다섯, 아무것도 아닌데? 여섯, 아, 끊어가지고 이렇게 일곱, 친다. 여덟, 아홉. 재밌습니다. 하나, 둘, 이게 셋, 한 군데에서 끝나는 넷, 변화가 아니라 다섯, 이쪽에서 변화가 끝나면 또 여섯, 이쪽이 또 일곱, 사고가 나고 여덟. 그런 바둑이에요, 지금. 아, 세 그쵸? 점 잡아놓고. 예, 이거 지금 아까는 하나, 이제 둘, 여기를 셋, 이렇게 찝고 넷, 단수 치는 수가 다섯, 있었는데 네. 이 교환을 해놔가지고 일곱, 이제 없거든요. 여덟, 끊어도 이으면 아무것도 안 아홉. 됩니다.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백 입장에서는 세 점을 주고 거기 조금 하나, 뚫려갖고는 사실 둘, 수지타산이 안 맞죠. 셋, 이게 이제 있겠다는 것이 넷, 아니라 네. 여기 다섯, 치겠다는 거거든요. 이으면 단수 치고 여기 다섯 점 자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그렇네. 예. 둘, 아, 이거는 끝났죠. 이거는 예. 야. 와, 대국을 바로 시작합니다. 가네요, 바로. 네. 좋죠. 변사만 화났어요. 아니, 방금 봐도 근데 네. 너무 오버페이스 했다. 네. 백이 유리한 바둑을 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양등신 대 변상이라면은 이제 한창 뜨거운 기사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양등신이 그 리시안 하오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만큼 그 여파가 아무래도 이 출람백, 이제 뭐 2월 달에 벌어진다고 하는 이 출람백 결승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미라클 변상일 대 리시안 하오기 때문에. 변상일도 약간 양등신의 그런 감정이, 양진신을 대하는 감정이 좀 남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변상이는 딱히 뭐, 그, 리시안 하오 입장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변상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기사들은 뭐 그렇게 뭐 그냥 조용히
아, 그래도 몇몇 프로 사범님들은 좀... 얘기하셨잖아요. 아, 맞아. 조현우 사범님하고. 맞습니다. 김지석, 뭐, 안형준. 백홍석 사모님. 오. 자, 지금도? 그쵸. 아까 우리 윤상원 말씀대로, 확실히 이 속기전 다듬이다 보니까 실험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거 듭니다. 배기 우상 쭉 두면은 젖혀갖고 나오겠다는 소린데요. 그냥 늘었어요? 자, 하나 위로 놓고 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석공을 하게 두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병구단 아주 그 다섯, 넓은 들판 위에서 뛰어노는 듯한 느낌이네요. 저 협공은. 그쵸. 적절한 비율이었는데,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야. 정말 자유자재롭습니다. 찍어 눌러 놓고 봐도 구겠다 이런 느낌인데. 자, 백도 여기 그냥 있는 것은 너무 당했으니까,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한점 먹는다면, 이렇게 돌려치고 여기를 막아서, 석정이 잡히더라도 바꿔치기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자 변상에도 일로 막아서. 야, 또 이렇게 패가하고 이렇게 붙여. 정말 치열합니다. 다섯, 여섯, 거의 해설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데요. 바꿔치기가 됐네요. 네. 자, 흙은 이쪽에 두텀을 얻었고, 백은 이 두방을 얻어서, 이 들여다본 수를 약간 좀, 어색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작전입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일감은 여길 뻗는 수인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윤 사모님, 아까 김진희 여섯, 프로 바둑 볼 때는 일곱,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너무 아홉. 신난 것 같아요. 그래 보였군요. 김진우 프로 바둑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바둑은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기 뭐야, 인터넷 바둑이다 보니까. 네. 야, 지금도 백이 아주 잘 두고 있는 게, 하나, 여기를 단수 둘, 치고 이 셋, 한 점이 넷, 다섯,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여섯, 안 잡히면 일곱, 모습이면 딱 여덟, 각도에 와 아홉, 있어서 흙이 좀 괴롭습니다, 지금. 풀기를 시작합니다. 나 그냥 치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흙이 이 백을 지금 못 잡으면 안 하나,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둘, 셋, 냉정하게 입구 짜두나, 이렇게? 넷, 이으면 때려서. 이것도 백이 좀잘된것 같거든요. 들어 막힌다면 그렇죠. 하나, 둘, 결국엔 셋, 수련합천이 다섯, 3대1로 이겼군요. 여섯, 누가 진 거야? 김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저기 아홉, 박종훈이신 건가 그러면? 그러게요. 두판 다. 박종훈이 졌나 보네. 자, 하나 붙여놓고 젖히고 나오는 테크닉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둘, 젖히면은 끊어서 셋, 넷, 이제는 여기 찌르니까 다섯, 먼저 붙이고 여섯, 일곱, 여덟, 젖혔을 때 끊으면 아홉. 이어서 백을. 우리나라 랭킹 2위잖아요. 네. 정상권들에게 뭐 저런 거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두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냥 있는 젖혀, 것이 아니라 하나, 끊어서. 먼저 붙여놨기 때문에 둘, 백이 또 셋, 저렇게 이어서 변신할 다섯, 수도 있군요. 여섯. 자, 맥일입니다. 아주 기세가 넘치죠. 이거 만약에 이 피셔 방식이 하나, 여기 항큐바둑에 둘, 있었으면 벌써 한 30분 쌓였을 셋, 거예요. 그쵸. 이렇게 노타임으로 뚝뚝 부는 거 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첫 판이 졌기 때문에 지금 달아올랐거든요. 지금 이틀 거리 바둑 둘 수도 있겠어요. 시간 쌓이면은. 하나, 둘, 셋, 하지만 넷, 양대신은 뭐 다섯, 별거 있느냐, 여섯, 기분만 일곱,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여덟, 아홉, 실속은 내가 다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교환을 하고 두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설마 또 셋, 반발을 하나요? 넷, 근데 반발하기 쉽지 다섯, 않은 게, 여기까지 여섯, 이제 뭐 백돌이 일곱, 오면은 이 상변이 여덟, 갑자기 또 아홉. 순식간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오! 안될줄 알았는데, 이야, 정말 와우! 양대신, 양대신, 변상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는 둘, 게, 셋, 넷, 받는 거는 이제 다섯, 보통이지만 너무 여섯, 흐름이 안 일곱, 좋거든요, 지금. 그쵸? 그래서 여덟, 어떻게든 지금 아홉. 변화를 그러니까 구하려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뭔가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싫은 거야, 정확하게 본능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넷, 느낌적으로 드는 넷,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다섯, 술람배 결승이다, 그러면 일곱, 받았을 거예요, 아마.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훗으로 넘고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 이렇게 둘, 이 상변이 엄청 셋, 넷, 위험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냥 네.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거 제 예상인데 우리 변사보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마 인터넷 봐도 보면서 그 이런 정상급 기사들도 키보드 여러 개 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마그니스는 여기를 뻗겠다는 얘긴데 하나, 이게 됩니까? 둘. 그러니까요. 젖히는 수를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주겠다는 하나, 얘기네요. 둘, 셋. 그건 여기 안 넘을 수 없거든요. 다섯, 여섯. 일단 바둑 수준이 15초 바둑답지 아홉. 않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냥 되든 안 되든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 수들을 지금 15초 안에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끊을 수 없어요. 네. 젖히는 건 이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들여다보고 이었을 때 과연 백이 여길 넣을 수가 있느냐. 네. 지금 이거를 두 기사가 모두 둘, 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흑이 여덟, 뭐 아 근데 백은 8배예요.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느는 수도 둘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잡겠다라는 뜻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흑은 세 점을 이제 바로 잡지 않고 넓게 잡겠죠. 하나, 둘, 셋. 근데 이 결과는 백이 다섯, 너무 여섯, 큰 일곱,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판단이 그냥 끝으로 들어간다면. 네.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 변사에서도 좀 살려고 지금 여기 뒀는데, 하나, 둘, 백이 여기 아예 셋, 그냥 못질 해버리면, 과연 이게 살 수가 있냐? 다섯, 한칸 뛰는 것과 입구자 붙이는 것이 이제 여덟, 성립을 한다라는 아홉, 건데. 두번 남았습니다. 타이밍도 아주 좋네요. 네. 야, 저기를 그냥 뚝 이어버리니까 하나, 생각이 둘, 많아지게끔 만드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죽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활 쪽으로 하나, 이렇게 백이 잡으러 죽는다면, 간다면 실제, 저기를 젖혀갖고 이용을 해서 저세 점을 그냥 여섯, 뭐 대용으로 일곱, 먹겠다라는 여덟, 뜻이었는데, 아홉, 무슨 소리냐, 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치중하는 게 일감이거든요. 막았을 때 막으면 하나, 이곳과 둘, 이곳이 셋, 맞폭이어서 딱 넷, 봤을 때는 사는 수가 다섯, 없어 보여요. 여섯, 자, 일곱, 변상일. 아, 치중하면 젖히는 수가 있었나 보군요. 일단 하나, 늘었는데 둘, 이렇게 셋, 되면 약간 좀 변수가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사긴 하는 일곱, 것 같아요. 여덟, 보면 아홉. 날 일자. 그게 있어. 이야. 엄마 마우스 미스? 잡힌 거 아닙니까? 네, 하나, 마우스 미스 막고 아니에요?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둘, 넷, 붙이는 수가 네, 있어서 다섯, 여섯, 이 상병만 일곱, 백이 살아 여덟, 있다면 이거 설마 잘 마우스 미스? 어, 마우스 미스네. 야, 이거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 아, 마우스 야, 미스. 양등치기 아, 잘 두긴 잘 네. 둔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바둑도 잘 두지만 저거 마우스 미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이거밖에 없다고 보고 둔 거일 수도 네, 있어요. 만약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붙이는 수가 젖히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단수 쳐가지고 이게 또 주입이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 죽었네요. 그러니까 아. 양등신의 이 느는 수가 정확했네요. 네. 2대0인가요? 또한판또 두나요? 여기 많은 팬들이 가지 말고 아, 개국을 좀더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 친구가 중국 사람이면은 네,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